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2012년 네. 스타트 강쇼 첫 번째 강사로 아. 김영철 씨를 초빙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으신데?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떨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뭐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름표 옆에 보니까 밑에 뭐 숫자 같은 게 있어요. 저 숫자가 뭐냐면 네. 뭐예요? 바로 오늘 참여하신 방청객분들의 토익 점수입니다. 아. 네. 사실 그리 훌륭한 점수이신 분들 많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7, 800 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오늘 해결됩니까? 아 그럼요. 김영철 씨 강의 출발합니다! 중간에 김영철이랑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타이밍에 질문하거나 손을 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한번 막 던져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 어떻게 됐든 편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너무 딱딱한 강의식으로 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괜찮다 싶으면 손도 들어주시고 끼어들어도 되고 리액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미디언 선배 중에 저보다 잘 나가는 선배랑 저는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유재석 또? 이경규? 박명수. 야! 안 놀아줘! 명수 형이. 그래서 저는 유재석 씨랑도 친하고 뭐 신동엽 씨, 뭐 강호동 씨, 이영자 씨랑도 에피소드가 좀 덜어있어요. 그 누나는 공복일 때랑 배가 부를 때랑 그 때만 달라요. 배가 부르시거나 그럴 때는 날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누나 이렇게 하면 영철아! 일로 와봐! 우리 애기! 뭐 먹을래? 이거 사! 그럴 때는 즐기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우연히 방송을 만났는데 누나! 이렇게 했는데 야, 절로 꺼져!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꺼지면 돼요. 꺼져 있으면 5분 있다가 와요. 미안해서. 영철아 배가 고파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이경규 씨는 방송은 이윤석 씨하고 윤영빈 씨랑 하시죠. 그죠? 방송은 저랑 안 해요. 저를 추천도 안 해요. 네. 근데 술은 저랑 마셔요. 네. 저의 어떤 그 독특한 뻔뻔한 코드가 재밌었나 봐요. 이경규 선배는 야 오늘 저녁에 매!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 약속 저 캔슬하고 와. 아 약속을 해놓은 건 어떻게 캔슬하고 와요? 그래? 그럼 끝나고 늦게라도 와. 아니 오늘 못 간다니까요. 아, 그래? 끊어! 자, 끊어요. 또 그 다음 주에 전화와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뭐해? 아 오늘 저 끝나고 뭐 인터뷰 있어가지고 저녁에 그래? 끝나고 와. 아 못 간다니까요? 끊어! 그래요 또.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쯤에 전화와요. 목요일날 뭐해? 그래요. 당일날 전화하고 자기가 자꾸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목요일날은 없어요. 그래? 그럼 목요일날 좀 빼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경규 선배도 어느새 예,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 당일날 전화를 하면 저 아이한테 거절을 당하거나 또 우리는 전문용어로 까이는 경우가 덜 있어서 많이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경규 선배 전화로 느껴져 한 3초 동안 오늘 안 돼요! 그러면 약간 당황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사한테 우리가 예스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가끔 사장님과 부장님과도 좀 밀당도 하고 노도 가끔 할 수 있고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NO!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분위기를 조금 보면서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할 줄도 알고 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알프레드 디 수자님이신데요.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건 다 아시죠? 영어로는 러브만 할 거요? Love, 사랑하라, as if you never been hurt.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아주 재미난 패러디를 봤어요. 쇼핑하라, 집에 옷이 한 벌도 없는 것처럼. 막 먹어라, 오늘이 첫 끼인 것처럼.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막 던져라. 막 던져라. 오늘이 방송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면 오늘 방송이 처음인 것처럼 신인인 것처럼 여러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뭘 할래요?
그래, 우리 하고 후회하자. 어디서 반말이야, 내가. 미안해요, 친해졌다고. 막 던졌으면 좋겠어요. 방송할 때 저는 13년 차인데요. 한 7, 8년 동안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질근질 안 하고 집에 가서 후회. 이런 거에 반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심장을 하면서 툭 던져봤더니 이제 안 웃긴 게 웃기게 되고 웃긴 거는 웃긴 게 되고 뭐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영어. 영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회화. 어렵다. 토익. 미국. 영국. 너 미국 따라한 거 아니여. 야. 주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뭐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영어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그랬더니 친구. 왜 친구예요? 그랬더니 50년째 안 친해지는 친구 하나 있잖아요. 아주 안 친해져. 친구인데 정말 안 친해지는 친구라는 느낌이 들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던. 예? 아,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하자. 나는 내 친구가 와인 줄 알았어.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깜짝이야. 요새는 이제 좋아져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그냥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have plus pp 아직도 그래? 네. start from ing 같은 세대 아니요. 암기식 위주.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지 회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 7월 달에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진짜 딱 분위기가 이래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면 Hey, ladies and gentlemen, I'm from New York. I love Montreal's weather. 아, 따라오지 마, 이러지 말래, 축하라라, 이러지 마.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정말. 그래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랑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개래요. 알아들어서 진짜 리액션 하는 사람과 못 알아들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있죠. 저도 그냥 남들이 웃으니까 웃었어요. 오프닝 인사 빼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Comedy is later, English is first. 코미디는 일단 나중에 하고 영어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어요. 2003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재석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다. 제가 녹화장에 가면 유재석 씨가 막 그래요. 6시 막 일어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녹화장에 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철아, 영철아. 영철아, 근데 영어도 잘하는 건 좋은데 영철아, 형 서울말을 먼저 배워보는 건 어떠니? 아, 나 진짜 형 밥 좀 사줘요. 여러분, 서울말로 한번 해봐라. 영철아, 영철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가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주변에서 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월화수목금을 다 가면 얼마나 착한 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요. 또 다음 주 월화수목금 다 가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그럼요. 다음 주 월화수목금 다 가면 스케줄이 없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보고 스케줄이 없냐고 해서 또 괜히 잔머리를 굴려봤죠. 월화 목금 가보고 월 수목금 가보고 영어 학원을 지금 다 다니신 경험 있죠? 100%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그 수업 한 시간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때요? 아침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오전에 6시간, 점심 드시고 또 2시간. 그 선생님들은 참 밝아요. 캐네디언, 아메리칸, 미국 선생님들은 Hi, good morning, how are you? Hey, what's up? Hey, Jennifer, hey, good morning. What did you do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했니? 물어보는데 우리 8명은 어떤 분위기예요? 대역 제인이잖아. 어젯밤에 뭘 했는지 정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한 명이 누가 입이 튀어주길 이렇게 기다리잖아. 그러면 선생님 한 명 눈 맞추고 Hey, Jennifer! Tell me,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렇게 물어보죠. 제니퍼가 첫 포문을 잘못 열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열어주면 되는데 me? 뭐 이런 거 하잖아. 제니퍼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안 넘어가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Actually? Actually? I watch TV. You watch TV? And then? That's all. 그러면 I watch TV, that's all 하는 순간 이제 다음 차례 가는데 한국말이 들리죠. 아이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영어 학원 수업 시간에 왜 우리는 이럴까? 저도 10개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는데 마야 앤젤루라는 할머니가 말했던 그 영어 한마디에 저는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됐죠. 저의 어떤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If you don't like something, just change it. If you can't change your
attitude. Don't complain. 그냥 무슨 뜻인지 안다 한번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분. Raise your hand. If you understood. 오케이, 우리 아까 사실 이분이 지금 제니퍼였어요, 아까. 제가 제니퍼로 지분했는데 영어 이름 있으세요? Do you have English name? 에스카? 에스카. 아니, 제니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무슨 뜻이죠? 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 네. 그렇죠. If you don't like something, 무언가가 싫다면 just change, 바꾸세요. If you can't, 그럴 수가 없다면 change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바꿔. Don't complain, 투덜대지 마시고요. 토익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럼 없애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뭐하라? 그러면 이왕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 어떻게? 그래, 즐깁시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를 하기 싫은데 누가 해야 돼서 친구가 지혜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럴 거면 하지 마시고 내 목표와 목적이 정해졌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영어를 들어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남의 영어를 들어주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할 때 제니퍼만 고개 들고 나머지는 뭐 한다? 고개 숙이고 자기가 써야 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지 말라라고 왠지 우린 배웠죠. 어제 밤의 얘긴데 I go to coffee shop yesterday 하면 틀렸는데 옆에서도 꼭 그러잖아요. went to 뭐 이러잖아.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지 말라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선생님이 물어보면 I go to coffee shop yesterday 하고 또 자기도 알아. 씨 막 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더 좋아하는 거야. No,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 아, You are right. 그 다음날부터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 이제 바꿔. I went to library yesterday with my friends. I had a really good time. 하고 막 자기가 웃고 막 그래. 아,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살을 보태나가면서 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 저렇게 영어는 틀리면서 마음껏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어 막 틀려보세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완벽함, 고급스러움, 유창함, 세련된 표현은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유창해도 돼요. 안 세련돼도 돼요. 지금은 그냥 I went to coffee shop yesterday 이럴 때니까 그냥 막 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아주머님이 있었어요. 저는 제 영어 공부에 아마 또 나를 바뀌게 했던 아침에 이제 그 제가 한 9시 반 수업 들을 때 보면 학교에 애들 보내놓고 이제 와요. 그 열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막. 주말이 월화수목 금 지나고 월요일날 딱 왔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물어보잖아요. 주말에 뭐 했니라고 물어보죠. 영숙 아주머님이. Me? Last weekend I went to 파리. 페리스? 페리스? 이래. 근데 선생님이 놀라서 Did you go to Paris? 했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Just kidding. 농담을 하고. 근데 거기서 Just kidding 하고 끝나면 그냥 실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I went to 제주 아일랜드 with my husband for honeymoon. But I always wanted to go to 프랑스 파리 because I want to see 에펠 타워, 루브르 뮤지엄 막 이렇게. 근데 영어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하듯이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I understand because you know what? I never been to Paris 하면서 자기도 안 가봤다면서 막 자기랑 얘기해. 그때 내가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죠? 스토리텔러가 되라. 오, 스토리텔러가 뭐죠? 그냥 이야기꾼 다 안 해?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What did you do last night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어떡하세요? Nothing. 영어 선생님들이 칠 것 같은 영어가 Nothing이래요. Hey, Jennifer, what did you do last night? Nothing. No. Did you go to library? No, nothing. Did you watch TV? No, nothing. 근데 쉬는 시간에 걔한테 물어봤어. 너 왜 자꾸 nothing이라 그래? 야,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래? 이틀 전 거 얘기해도 돼요. 작년 거 얘기해도 돼요. 법에 저촉받는 일이 아니에요. 너 왜 거짓말해? You are liar!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스토리텔러가 되세요. 이야기를 지어내보세요. 아까 말했던 꿈과 상상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영숙 아주머님처럼.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백화점에 갔는데 그냥 친구를 만난 걸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Actually, I went to 땡땡 디파트먼 스토어 and 누구를 만났다, I met, 있지만 우연히 만난 거는 뭐죠? Run into, 여기 영어야 되게 잘하는데. 또 뭐 있어?
bump into 우리 bump bump 하잖아요. 갑자기 툭 부딪히는 거. I just bump into my high school friend. She was 그러면서 I didn't notice her because you know what? She had a plastic surgery. 정말 미안한데 그냥 친구 성형수술 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공부하다가 이렇게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제가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우리나라 친구들 같아요. 우리나라 친구들.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막 영어 책 꺼내놓고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뭐 뉴욕에 있는 모 대학교에 어학연수로 와 있다. 다섯 명이 뭐 하냐 해서 같이 수업 끝나고 숙제를 한다. 아니 이 수업 끝나고 외국 애들하고 놀아야지 그랬더니 외국 친구 없어요. How many students do you have? 니네 반 친구들 몇 명이랬더니 18명 중에 한 13명이 한국 애들이래요. 어 그래서 다섯 명이랑 친해졌대. 굳이 뉴욕까지 와가지고 그럴 거면 강남역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건 어떨까? 아 미국에 갔으면 누구랑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난 미국에 갔으면 미국 친구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프랑스 남자랑 미국 뉴욕에 사는 여자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얘기예요. 남자가 막 그래요. I'm angry. I'm angry.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What? 뭐 왜? 뭐 그랬더니 I don't know. Anything.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걸로 결국 싸우고 헤어지고 돼요. 그래서 근데 남자는 I'm angry가 아니었어요. I'm hungry. I'm hungry. 아, 난 배고파. 그랬더니 얘는 왜 갑자기 했더니 얘는 I don't know anything.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프랑스로 갔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뭐 만나는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스크롤 자막이 올라갔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Don't say it in Russian. 러시아 말 하지 마세요. Don't say it in German. 독일 말 안 하셔도 돼요. 눈치 빠른 사람 아시겠죠? Say it in broken English. 그게 이제 영화의 포인트였어요. 브로큰 잉글리시가 뭐죠? 깬 영화예요. 영화 확 깨. 뭐야? 깨 아주 그냥. 우리는 콩글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틀리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막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막 해보세요. 영어는 왜냐면 뻔뻔한 거랑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뻔뻔한 거 맞아요? 조금 안 맞아요, 사실 그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는 코미디 꽁트에서 어울려요. 안녕 미룬 애들아, 하야야! 그럴 때는 어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개그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예, 안녕하세요. 이런 톤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Hey, Joe, what you mean? I don't understand.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깨 풀어 하고 싶을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영어랑 한국말이 다르다는 거 빨리 인정하시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이거지만 얘네들은 I'm sorry, I'm late 이렇게요? Sorry, I'm late. 때리고 싶어 나는. 어디서 늦어가지고 Sorry, I'm late.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of this idea? 이 아이디어 어때? 했더니 보통 우리는 우와 대박! 우리는 이러잖아. 짱! 굿! 뭐 이러잖아. 얘네들은 I don't think so. 자기랑 안 맞으면 Well, I don't know exactly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구조랑 한국말이랑 다르다는 것도 빨리 인정하면 영어는 이상하게 뻔뻔하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 없는 분들은 오늘 이제 제니퍼 정해지신 분 계시고 또 우리 영옥이는 톰이 됐고 영어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한번 어색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하라면 우리는 저기 15도 자기만의 각도가 있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영철 김. I graduated 동국 유니버시티. 그리고 갑자기 My hobby is watching TV. 혼자 웃어. Eye contact 눈을 보면서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영철 김. 땅땅땅땅땅. 이렇게 영어를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